지하철에는 비호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이 탑승해 있습니다. 생존자분들은 맨 앞칸으로 이동하셔야 안전합니다. 비호감 바이러스? 아,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운전질이야. 비호. 저 좀비들한테 물리면 우리도 비호감이 될 거예요. 빨리 앞칸으로 가시죠. 가시죠. 예, 잠깐만요. 누가 앞장설 거죠? 아니, 당신은 2015 프로야구 홈런왕 장윤석! 어? 이 야구 방망이로 좀비들을 처치할 건가 봐요. 이 사람 믿고 앞으로 갑시다. 네. 하나, 둘, 셋! 간다! 어, 목소리가 왜 이래! 야! 가자! 어, 듣고 싶어! 나는 살았다!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아, 저 목소리, 저 비호감 목소리. 비호감이면 공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. 우리도 비호감이 되면 살 수 있어요. 좋습니다. 야, 누구부터 앞으로 가지? 제가 가겠습니다. 어? 할 수 있겠어요? 예. 저는 학창시절에 수업이 끝나는 종이 치면 선생님, 질문인데요. 했던 애가 접니다. 오. 그렇게까지? 아, 그럼 먼저 가세요. 예. 소라야, 오빠 믿지? 응. 오빠가 넌 꼭 지킨다. 알았어. 가자. 가자. 야, 영화 곡성의 반전 알려줄까? 범인은 무엇이 중원디? 무엇이 중원냐고? 봤는데. 이 사람 지금 감염된 것 같아요. 아니에요, 그럴 리가 없어요. 오빠 정신 차려봐. 괜찮은 거지? 엄마가 너랑 만나지 말래. 감염되기 확실해. 아니요, 그럴 리 없어요. 오빠, 우리 결혼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기로 했잖아. 엄마한테 물어볼게. 오빠! 이봐요, 당신도 비호감이 돼서 빨리 앞칸으로 가야 돼요. 전 못해요. 정신 차려요. 당신 때문에 좀비가 된 남자친구를 생각해요. 당신은 살아야죠. 알겠어요. 오빠, 오빠 못생겼어. 약해요. 좀 더 세게, 좀 더 세게. 세게. 작년 오빠 생일 때 나 야근해서 우리 못 만났잖아. 그때 오빠 친구랑 있었어. 사귄 건 오빠인데 사랑은 오빠 친구랑 했네. 나 살았어요. 확실히 비호감이 되면 안전한 것 같아요. 비호. 저 앞에 있는 군인 좀비는 어떡하죠? 군인은 제가 처리할게요.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문관이었어요. 그게 자랑인가? 어? 아무튼 한번 가보세요. 거기 이등병. 2년도 안 되는 군생활 좀 짧지 않냐? 좀 먹히는 것 같아. 깜깜하지? 이게 네 남은 군생활이야.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도 아빠가 넌 꼭 지켜줄게. 아, 무서워. 아빠 옆에 붙어 있을 거야. 아, 붙지 마, 더. 아, 타가는데.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. 응. 아빠 만약에 다치면 내가 의사 돼가지고 꼭 고쳐줄게. 의사? 이성적으로는 어림도 없어. 아, 지 엄마 닮아가지고. 됐어, 됐어, 지금 가자. 있다고요. 아 진짜 빨리. 아 진짜 맞아요. 이 손 아요. 아 이 손 돌아고. 무슨 여자 기기미세. 비어. 아빠. 하나, 내가 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알지? 어우 진짜 비어.